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오늘 붉은 셔츠의 남자 그 스페셜 영상을 올리기 전에 먼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와우 스토리 정리 5화에서 붉은 셔츠의 남자가 지적한 게 쿠르드란 와일드해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못이 있었습니다. 쿠르드란 와일드해머가 아니라 폴스타드 와일드 해머였습니다. 그러니까 쿠르드란 와일드 해머는 워크래프트 2 확장팩에서 알레리아 윈드러너 카드가 장군 투탈리온 등과 함께 어둠의 문 너머로 진격했던 얼라이언스 원정대의 그리핀 라이더였고요. 쿠르드란 와일드 해머가 원정대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드레누어로 아웃랜드로 떠나기 전에 폴스타드 와일드 해머에게 맹금의 봉우리, 맹금의 봉우리와 와일드해머 부족의 지도자 자리를 폴스타드 와일드해머에게 넘겨주고 크르드란 와일드해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크리스 맷젠을 비롯한 와우 제작진들이 착각을 한 거죠. 크르드란 와일드해머는 죽었는 줄 알았지만 아웃랜드에서 살아 있었고요. 와일드해머 요새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스타드 와일드해머 가 죽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붉은 셔츠의 남자는 그거를 파고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붉은 셔츠의 남자 동영상 바로 이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까지 다 달았어요. 자, 그러면 감상하시고요. 항상 와우 스토리 정리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just finished reading The Shattering yesterday, Good man. and I noticed something. It said that Falstad Wildhammer was going to be on the Council of Three Hammers, but in the beta it's Curdren Wildhammer, and Falstad is not in the game at all. What happened to him? Isn't Falstad dead? From Day of the Dragon? No? No, he survived, and in fact, he was the leader of Airy Peak in Vanilla WoW through Wrath of the Lich King. Right, of course. Right. Yeah, Alex, what's up with that? Thanks for pointing that out. We're gonna get that fixed. Thank you. Bet.네, 라이너입니다. 방금 보고 오신 영상에 그 붉은 셔츠의 남자가 게임에서 캐릭터화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망치 평행회가 어디 있죠? 어딨더라. 가끔 제가 영상 찍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쪽에 타우리산, 무라딘 브론즈베드, 이 사람이 바로 폴스타트 와일드해머입니다. 와일드해머 드워프 대표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캐릭터 보이십니까? 네. 폴스타트 와일드해머가 있고요. 폴스타트 와일드해머가 있고. 옆에 있는 게 와일드해머 자료주성원. 잠시만요, 떨어졌네요, 제가. 떨어졌는데.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와일드해머 자료조사원. 네,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 그 붉은 셔츠의 남자가 캐릭터화된 겁니다. 왜냐면 그 붉은 튜닉을 입고 있죠. 이 붉은 셔츠의 남자가 없었다면 폴스타트 와일드해머가 이 새망치 평위에 여기로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마 폴스타트 와일드해머가 아니라 쿠르드란 와일드해머가 대표로 오게 되었겠죠. 그래서 붉은 튜닉의 남자 와일드해머 자료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라이너 TV 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스토리 정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생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로 오시길 바랍니다. 라이너였습니다.